밤이 올 듯이 와서 갑자기 막 깨운단 말입니다. 이제 지금 당장 가자는 겁니다. 뒤에 가서 감방 막 간단 말입니다. 그래서 빨리 나오랍니다. 이신가에 들어가는 우리 개호에 들어가는 전기선 끊어놨거든요. 그래서 카메라 켜도 모르는 게 싫이. 북한 역사상 이렇게 개호하고 제스하고 탈출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죠. 경찰 사무실 문 열고서니 그 창문 넘어서 총사 나왔거든요. 담장이 얼마나 높은지 버은수 담장이 정문 닫혀도 딸랑딸랑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. 그 다음부터 심장이 막 뛰는데 우리 반부에서 200m 정도 나가게 되면 도망가는 거거든요. 이밤중으로 두만강 넘었어야지 못 넘었으면 그 다음은 우리가 자택이 된단 말입니다. 우리 북한에서 제일 중요시 하는 게 비법을경이란 말입니다. 그렇게 나 물이 도망가는 걸 그렇게 깊을 줄은 몰랐어요. 총한 손에다 들고 지금 넘어가는데 점점 물이 깊어서 지금 키 넘는 데까지 왔거든요. 코가 들어가자마자 저는 수영칠 줄 모르니까 물을 완전 썩어지게 먹었죠. 아니 기운내도 더는 이제 못하는데 막 저는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내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맥없이 죽고 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땅에다 대는데 물이 이렇게 코 밑까지 오는 거다 발이 땅에 닿더라고. 그다음에 한숨 나가더라고. 아 이제 살았구나. 진짜로 그때만큼 위험한 순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. 구르장에 들어간 게 100명이라면 마약하고 불순녹화물로 들어간 사람이 50명 이상이에요. 불순녹화물이라는 게 불순녹화물이라는 게 뭐냐? 한국 영화, 미국 영화, 일본 영화. 사람 죽이고도 교화 3년, 4년밖에 안 가요. 근데 드라마는 한 개만 보게 되는 거죠. 영화 교화 7, 8년이에요. 이런 거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법 선진화라고 하는데 그저 탐지기차랑 무슨 범이다 이런 거 차고 다니다가 신호판이 딱 잡히게 되면 전화해서 5분도 안 돼서 위치가 딱 추적된단 말입니다. 우리 현장 체포돼 가지고 후회하지 않습니다. 북에서 죽이러 왔던 난 떨진 않으니까요. 나고 돈 주기로 어울려서는 오고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. 죽기를 갖고 갔으니까 이제 죽는 게 두렵지 않거든요. 부모들 보고 싶지. 앞으로 영영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고 난 이렇게 살길 난 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. 그저 못 먹더라도 다 같이 그저 살자 생각했는데 그걸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아프고 어쨌든 제 생각은 오직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하나 열심히 벌어서 거기서 잘 살게 하리라 오직 이 생각입니다.